다르게 살고 싶다면 의식을 통해 나의 삶을 통째로 바꿔라. 조던 피터슨, 스티브 잡스, 르네 데카르트. 진정한 성취를 이루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평생에 걸쳐 2차 의식을 강력하게 사용한 사람들이며 2차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간 이들이다. 자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체적으로 새롭게 삶을 만들어가는 창조적 의식인 2차 의식. 의식을 이루는 6가지 조각을 거쳐 자신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관찰의 조각, 성찰의 조각, 상상의 조각, 계획의 조각, 학습의 조각, 창조의 조각. 이미 우리는 지금껏 충분히 타인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진지하게 의식해야 할 때다. 나를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면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 바깥쪽을 향하던 내 시선을 안쪽을 향하게 하고 남이 아닌 나를 의식하는 것.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행복해지는 길. 6가지 방법으로 나의 의식을 강화한다. 무의식에 지배당하지 않고 나의 의식 찾기에 집중하라.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미디어숲 출판사의 컨셔스였습니다.